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, 기술. 그 사과를 잘 못해요. 가장 피학생 중에서 제일 재수 없는 말이 벌만 받지 않게 해주세요. 그게 제일 짜증나죠.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. 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해야죠. 이걸 코치를 해주셔야죠. 여기 가시면 사과의 기술을 근데 그냥 여기 영상 그 교육부에서 미안해라고 50분짜리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. 그걸 보시면 가해 학생 학부모님이 아 내가 이걸 유의해야겠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건 지금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오늘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 117 상담 선생님들이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사가 되어주십사. 이거 저작권 프리로 이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내려받아서 이름 바꾸시고 아 학교에서 좀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. 엄마들이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. 그럼 어떻게 가서 가르치셔. 학교폭력 예방 꼭 해야 되거든요. 그럼 상담 선생님들이 가셔서 이거 가지고 강의하셔야 돼요. 선생님들 강의하시고 그 지역에 가셔서 생활지도 부장님들 다 모셔놓고 이거 강의하셔야 그렇게 해야 좀 그래도 조금 한가해질 겁니다. 손님이 줄어들어야지. 그죠? 근데 그 방법은 뭐냐? 학교에 나가서 불을 끄고 또 그러면 손님이 덜 온다. 네, 또 피해 학생 중에서 용서. 여기 또 용서의 기술. 그때 연쇄 살인당했던 가족이 몰살당한 그 아버님이 여기 영상 속에 용서하겠다. 왜? 나를 위해서. 용서하지 않으니까 누가 가장 불편해? 내가 가장 불편하다.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잘 갈무리를 해놨습니다. 네, 다음.